EBS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 극수필 8강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지문은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라는 경수필인데요. 자, 바로 여기 특징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출발점에서 당신에게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는 바로 이 글을 읽는 독자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자에게 편지를 쓰는 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떠한 사람을 독자로 설정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바로 표면적, 즉 겉으로는 대학에 예비 합격한 수험생이나 입시를 끝내고 새로운 사회를 접하게 되는 우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함께 읽어본다면 아시겠지만 이면적, 즉 삶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점들을 보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겉모습과 형식에 얽매인 현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또한 이러한 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편지의 길을 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글쓴이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지 그 부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쓴이 나는 바로 글쓴이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이 노인 목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 목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자, 언젠가 그 노인이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집을 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집을 그려봅시다라고 하면 무엇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시나요? 네, 저도 바로 집의 지붕부터 그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이 있나요? 네, 아니죠. 바로 밑에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주춧돌부터 쌓고 그 위에 기둥을 쌓고 제일 마지막에 지붕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은 바로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 즉 우리가 지붕부터 그렸다면 이 노인은 바로 주춧돌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대로 그렸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바로 집을 짓는 순서대로 그리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것을 보고 글쓴이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즉,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집을 지어본 실천자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것을 보고 글쓴이는, 네, 맞아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가가 무엇이죠? 네, 맞아요. 우리 책을 꽂아두도록 만든 선반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의 서가가 무너졌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맞아요. 책이 그 선반이 무너졌다라는 의미는 바로 글쓴이가 여태껏 그러한 책을 통해서 쌓아온 지식이나 학문의 세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즉, 글쓴이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실천보다는 이론에 치중했던 자신의 삶, 즉, 바로 실천을 본질적인 것이라면 이론은 보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했던 자신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반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글쓴이가 하나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나요? 맞아요. 차치리라는 바로 한비자의 고사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장이 신발을 사러 가려고 자신의 발의 크기를 본을 떴습니다. 그 윤곽을 그리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자로는? 네, 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는 자신의 탁을 두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가게 앞에 와서 그걸 생각이 나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꽤 머나먼 길이었던 거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책을 가지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냐? 바로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맞죠? 그 발을 본뜬 그림이 없어도 신발 가게에 가면 자신이 신어보면 그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 차츠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아무려면 발이 턱만큼 정확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본질적인 것, 자신의 발은 내버려 두고 그 발을 본떠서 만든 이 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차츠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차츠리가 바로 누구와 같다고 했나요? 바로 글쓴이 자신 또한 이렇게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차츠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노인은 바로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두 가지 인물에 대해서 왜 글쓴이는 독자에게 소개를 한 것인가요? 네, 맞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 독자, 이 글을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보다 본질적인 것은 경시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 즉 형식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살고 있음을 독자들로 하여금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대비, 즉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탁과 족,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 번 더 반성케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 잘 봐주세요. 탁, 그리고 교실, 그리고 종이, 의상, 화폐, 임금, 이론,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보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족, 즉 우리의 실제 발, 그리고 공장, 망치, 사람, 물건, 노동력, 실천은 보다 본질에 가까운 것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글쓴이는 이러한 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독자에게 또 말을 건네고 있어요. 당신이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즉 형식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바로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즉 본질적인 것을 상대하고 있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회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바로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것이 되고, 만약에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발, 즉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라고 독자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대학에 대한 이 글쓴이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요.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즉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종속된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즉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 대학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움으로써 또 다른 이런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에 기존의 것에 또 반대되는 다른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의 땅이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라는 역접의 표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내용에서는 바로 우리 독자들이 이 글을 읽는 새로운 수험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자유와 낭만을 꿈꾸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자유와 낭만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자유와 낭만, 즉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은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건설 공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즉 여기서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생각이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 또한 여러분 내용 확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천천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균 점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이 글쓴이가 이것이 만점에 가까운 100점이라고 하냐면 중간은 바로 어떠한 자리라고 하나요?
풍요한 자리이고 수많은 곳,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글쓴이는 이 평균 점수를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점수로 보는데 그것을 왜냐하냐면 중간에 있으면, 즉 사람들의 한복판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관계를 넓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 즉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자유와 낭만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 독자들에게 어떠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즉 이 글에 있는 우리 독자들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죠? 네, 진정한 합격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독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교재 변형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